오늘 김건희 여사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많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이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지 법사위에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너무 정치 공세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그 청문회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우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조국 수사를 진도를 내니까 몰두를 하니까 아 이거 그냥 놔둬선 안 되겠다. 이 윤석열 총장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사건을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한테 시켜서 수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성윤 그다음에 이정수 문재인 검찰에서 1년 8개월간 탈탈탈탈탈 털었는데 증거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고 싶었는데 수사검사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이 끝날까지 기소를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더 이상 보강수사를 해서 오늘 무혐의 결정을 한 거예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계속해서 이게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 실패했는데 오늘도 세 번째 발의한다 그래요. 결국 이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금감원장은 사건 내용도 모르고 수사 기록도 못 봤는데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치 공세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를 잘 생각 반추해 보십시오. 앞뒤가 다르잖아요. 모순되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